예, 아, 상당히 긴박하네요. 자, 이렇게 하십시다. 뭐, 어차피 네. 우리 저 박선우 팀장이 이 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굉장히 큰 변화에 막 그런 걸 이제 말씀하려고 온 건 아니고, 네네. 일주일 전, 2주일 전쯤에 저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네. 엄청난 내용을 전달하기 직전에 시간 관계상 글로벌 라이브 아, 네? 네네네 네, 마감을 해야 되니까 이제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선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쭉 이어서 네. 그렇죠. 좀 그럼. 차분하게 네. 프레젠테이션 형태의 방송을 한 1시간 네네네. 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사실 지금 사실 미국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네. 선물 시장의 변화도 있고 빅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샛눈질로 이렇게 곁눈질로 이제 보면서 뭐가 특이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한 4-50분 동안 네. 우리 박석주 팀장이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네. 이걸 좀 집중하는 걸로 하시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강의 모드로 좀 들으면서 네. 우리 네.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이 프로님이 잘 좀 네. 리드를 해주시고요. 제작진에서 PT 잘 띄워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석중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진짜 바쁘실 분 같아요. 네. 아유 아닙니다. 오늘 진짜 늦을까봐 얼마 조마조마하게 뛰어. 네. 사실 이제 원래 약속이 있었어요. 기관 투자가 프레젠테이션이 있으셨는데 저희의 간곡한 요청에 캔슬하고 오셨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네, 네. 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한 겁니까? 네. 네. 그건 뭐 비밀입니다. 캔슬하시면서 3프로 TV 보시라고 했답니다. 아, 네. 말은 오늘, 정확히 네. 전달해야 되는데 겁박을 받았습니다. 겁박을 간곡이 아니고 겁파. 네. 아니, 근데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긴 방송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네. 못했는데 네. 제가 스트레스를 드리면 안 되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이런 거 17시간 하자 그러면 제가 먼저 손 들고 반대입니다 할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 대선은 17시간 만에 개표가 다 끝나서 결정되면 다행이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 하나하나는 상당히 박진감 넘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견을 하고 네. 그래 17시간으로 끝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애널리스트도 많은 역할이 있잖아요. 저는 시황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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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만큼 부지런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욕심을 내서 까매 맞지 않게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고 그 큰 그림 내에서 작은 퍼즐들로 주식을 좀 롱텀리하게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주식을 운영하는 게 제 철학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바이든이 1% 이상의 당선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미국의 전략적 선택은 변하지 않아요. 그 전략적 선택을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은 이번에 14차 5개년 기획을 통해서 과거 공산당 창립 100주년 이후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쌍순환 전략을 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네.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은 뭐냐면 G2의 분쟁은 그 어느 정권이 재집권하든 새로운 블루웨이브가 만들어지든 미중 분쟁은 새로운 방향성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 미국 경제는 전략적 선택의 변화가 네. 이미 트럼프 때부터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미국의 성장 모델은 인계치에 들어섰던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네. 빛을 확대해서 소비를 확대하는 그림. 그게 네. 개인 소비와 정부 부채 모두가 인계치에 달한 거죠. 그 하나의 관점을 저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봤던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이 빛을 내서 소비를 하는 경제가 아니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화하는 그림이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핵심 전략이다. 예. 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글로벌 경제는 G2의 어떤 균형감을 가졌어요. 그게 예, 뭐냐면 예. 미국이 소비를 해서 빚을 내면 중국이 생산을 해서 저축을 하는 그림. 네, 그렇죠. 그 구도인데 이 두 국가의 무역 수지는 반드시 불평등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중국은 흑자, 미국은 적자. 그렇죠. 근데 그게 달러 사이클을 이끌어가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적자를 보지만 중국은 무역 흑자로 중국의 채권을 미국의 채권을 사줬거든요. 네. 그게 달러 리사이클링인데 이것도 오바마 정부 2기 와서는 중국이 미국에서 대규모 무역 흑자는 이어가지만 이걸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1대1로와 미국 네. 기업들을 사면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과거의 그림은 중국은 미국의 하청업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육성하는 제조업이 하청의 개념인가요? 아니죠. 경쟁의 관점이죠. 예. 그래서 통화, 뭐 외환, 그리고 개별 산업에서도 경쟁의 국면을 접어든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난 경제의 구도를 바꾸면서 성장하기에는 G2 분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새로운 전략을 피고 있는 그림인데 거기에서 대한 쌍순환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PT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 네. 아, 예. 네. 아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준비됐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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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죠. 그래서 제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과연 G2의 분쟁은 앞으로 어떤 패턴으로 진행될 거냐. 그게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중국은 그 대응 전략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글로벌 경제는 어떤 영향을 가질 거냐. 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막 듣고 싶어야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재미가 나는데 제가 다음 주 말을 목표로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가 1년에 두 번 만들잖아요. 네. 네. 그때 미국은 말씀드릴 거야. 예. 오늘은 이 사항에서도 중국 이야기도 좀 드릴 거예요. 네. 중국 예. 주식 시장에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들.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시장이죠. 특히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의 이야기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PT가 준비 안 돼도 얼굴 보면서 그러시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시죠. 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를 우리가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넘버 투를 성장하는 걸 넘버 원이 자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 그리스의 뭐 아테네나 뭐 이런 전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미국은 넘버 투를 넘어뜨리는 아주 규칙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상으로 시작해서 네. 기술로 확대돼서 금융으로 종결짓는 법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그림이 미국 일본이죠. 네. 일본을 프라자비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지만 일본을 제일 먼저 때렸던 건 슈퍼 301조의 똑같은 무역이었고 관세 그렇죠. 네, 네 준비가 왔습니다. 됐네요. 이제 왔습니다. 예. 네, 예. 이제 이거 왔습니다. 이게 3페이지인데 아 저는 이렇게 뭐 항상 뭐가 부족해서 네.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차트가 떴죠. 예. 이제 보이죠. 네네. 소련과 일본과 중국을 미국이 무너뜨리는 패턴이 아주 유사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평행이론의 그림을 봐야 되는데 파란색의 금융과 경제의 압박에서 통상과 기술로 넘어가는 그림인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단 한 번도 독자적인 힘으로 일본과 소련을 넘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진영을 형성했던 거죠. 일본도 G7의 합의와 같은 프라자 합의를 베이스로 했었고 네, 네. 기술 분쟁도 연맹을 통해서 진행한 거거든요. 예. 소련이 특히나 그래요. 지금은 일본을 눌렀던 패턴에서 구소련을 눌렀던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혹시 마셜 플랜이라고 기억하세요? 전후에 전후에 예. 유럽 지원했던 그렇죠. 네. 이 마셜 플랜이 이 소련과의 대치에서 자신의 연맹을 만들었던 핵심이거든요. 근데 마셜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에 이 국무장관을 이야기해요. 미국의 그렇죠. 네. 지금은 마셜 플랜이 아니라 폼페이오 플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지금 미국이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EPN, 이게 경제동맹을 만드는 예. 것들이고 두 번째는 쿼드 플러스, 이게 안보예요. 네. 쿼드라는 게 네 개를 의미하는 그렇죠. 건데 일본, 호주, 미국, 인도인 거죠. 예. 이걸 플러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이 이걸 가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5G는 예. 클린 패스라 그래서 안보에 문제가 없는 깨끗한 5G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도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경제, 통신, 금융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의 반대편의 연맹을 구성하고 있는 그림이죠. 네. 이거는 소련의 그림과 유사해요. 그래서 네. 지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노선으로 중국을 겁박하기보다는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가 연맹의 구도로 새로운 신냉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그림이죠. 근데 중국의 대응이 재밌는데 중국은 이대로 가면 당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쌍순환 전략을 피고 있는 거죠. 그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이 다음 장인데 우측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호주부터 시작해서 멕시코까지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국민들에게. 당신은 안보와 관련한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네. 안보와 이념의 부분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경제적인 동맹 관련한 부분에서는 중국이 월등히 높은 국가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중국의 쌍순환 전략의 핵심은 매수를 확대하면서 중국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높이게 만드는 전략인 거죠. 그러면 제가 보는 그림은 뭐냐면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똑같아요. 미국은 집권 2기 대통령의 초기 구간에서는 강력한 힘을 실어줍니다. 예. 의회도 상원도 하원도 큰 반대를 하게 저항이 있어요. 국민의 뜻이니까요. 네. 저는 코로나가 완화되는 구간부터 시작해서 G2의 분쟁이 수면 아래서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양자택일의 압박은 다시 한번 정책 불확실성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는 아메리칸 퍼스트, 리쇼링을 기반으로 한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가속화할 거고요. 네. 중국은 자기의 밸류체인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직계열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죠. 그게 우리는 맞닥뜨려보지 못한 일이죠.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또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1년 이상의 그림만 보더라도 국가의 대통령이 바뀌는 게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했던 경우는 거의 없어요. 컬러 정도를 바꾸는 거죠. 네, 예. 근데 저는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 시장은 바이든에 베팅하지 않았어요. 바이든에 베팅하지 않았다? 네. 뭘 보고 느끼셨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은 바이든이 육성하는 산업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들 빠진 거죠. 저희도 펀드를 운영하잖아요. 네. 예. 저는 정말 대단한 어벤져스 팀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네. 팀원 중에 제가 가장 아끼는, 가장이란 말을 쓰긴 좀 그런데 김성환 연구원이 저희 ICLN이라고 저희 신재생 ETF 비중을 좀 줄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거 누가 맞췄다고 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하면 안 되고 네. 누가 못했다고 그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번 대선은. 그렇게 하기에는 다음 대선을 맞을 때도 그 기회비용이 노출될 텐데 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할 건지가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영향도는 맞으면 리커버가 될 거고 과열로 심화되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주식을 맞추시면 한 번은 맞출 수 있지만 다음은 맞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차라리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자 여기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세계 경제는 정책 불확실성도 겪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죠. 생산에 대한 소비에 대한 구도도 다 변할 수 있어요. 요 그림 한번 보시면 네. 우측이 뭐냐면 농경사회부터 1차 산업혁명, 2,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겪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경제 특성이 아니라 생산 형태를 보면 지난 기술의 혁명들은 생산기지의 대형화와 그리고 물류와 유통의 발전을 이끌었고 정보를 네. 통해서 통신의 발전까지도 이루었던 것들이죠. 예, 예. 그래서 교역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경제와 인구가 늘어나는 호황을 맞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던 일들이 선진국의 제조업들이 신흥국으로 가서 지금의 전 세계 생산 체인을 만들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G2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선진국이 소비를 하고 신흥국이 생산을 하는 구도가요. 네. 근데 이게 깨지는 그림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미국의 전략부터 보세요. 우리가 산업을 나눌 때 1, 2, 3차 산업을 나누죠. 미국이 지금 1차 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칭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러시아, 사우디 그리고 나머지 오펙이 들어있는 국가들 중에서 주요 국가들의 이 산유량을 일평균 생산량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네. 어떻게 되죠? 미국이 전 세계 최대 오일 생산국이 되면서 신흥국이 선진국으로 자원을 수출하는 구도를 무너뜨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는 게 뭐냐면 이 가운데예요. 미국의 관세 수입이거든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 급등을 하죠. 그러면서 상품 수입 총액의 레벨대가 점진적으로 줄기 시작하고 대체가 되는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측의 성과를 거뒀던 거죠. 리쇼어링이 진행되죠. 미국의 6만 2천 불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애들인 거죠. 그게 자동차 네. 그리고 IT 제품들 중심으로 미국이 육성하는 산업 중심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기술 걸기를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우측의 그림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르죠. 괜찮아요. 딱 좋아요. 네. 네. 우측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밸류체인을 한 번쯤 이해해 보셔야 돼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우측의 이 커브가요. 이렇게 사람 웃는 스마일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걸 스마일 커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로축에 있는 게 뭐냐면 생산 단계예요. 그래서 생산해서 유통돼서 서비스되는 단계고 그리고 세로축 이게 뭐냐면 부가가치예요. 예. 근데 가장 낮은 부가가치가 뭐냐면 제조업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가장 높은 부가가치가 상품을 설계하고 R&D를 가진다. 아, 초기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또 높은 게 유통하고 유통, 판매. 부가가치.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조는 어디서 맡겨도 다 비슷하게 그렇죠. 한다는 거죠. 아이폰을 하나 팔면 이 원가의 80%는 생산과 부품이지만 마진의 80%는 미국이 가져가죠. 그러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통신사들이 그 마진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빼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구간에서 미국은 어디에 있었죠? 디벨롭먼트를 담당하는 R&D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나라였죠. 예. 그리고 중국은 제일 아래에서 제조업을 하는 국가죠. 한국과 일본과 대만은 그 위에서 하이퀄리티 중간재를 중국에 납품하는 구도였죠. 예, 예.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이에요. 그 부가가치를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바뀌기 시작하죠. 미국이 중국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매뉴팩처의 단계에서 디벨롭먼트 단계로 초기로 가려는 거죠. 설계 5G를 기반으로 그 예. 세상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예. 5G가 파생되는 AI, IoT와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핀테크와 관련된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이미 그만큼 올라가 있죠. 미국은 뭐죠?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죠. 제조업을 하고 싶다. 예. 제조업 이 위치를 놓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하고 싶다. 다 먹겠다는. 그 과정에서 이미 중국은 첫 번째 한국, 일본, 대만에서 수입하는 배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밸류체인으로 수직계열을 하는 단계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기술 분쟁을 하는 거예요. 예. 요거 하나만 좀 짚어드릴게요. 9페이지 좌측 그림 보시면 제가 영어로 적어놨는데 이게 영어로 받은 자료라서 그런데 하웨이의 국가와 제품의 MS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좌측은 이제 중국인 거죠. US의 비중 크지 않아요. 하웨이가 미국 때문에 제품을 못 팔아서 망하진 않아요. 네. 유럽 정도의 영향이 있는 거겠죠. 근데 세일즈를 보시면 컨슈머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 컨슈머가 뭐냐면 이게 핸드폰 파는 거예요. 예. 가전은 거의 없으니까. 이게 핸드폰 파는 거고 네트워크가 통신 장비예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이게 뭐냐면 하웨이가 생각보다 클라우드랑 AI를 잘해요.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타웨이의 타격을 매기고 싶은 건 뭐냐면 핸드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하웨이 핸드폰 때린다고 중국이 기술 걸기를 못할까요? 오포 비보는 프리미엄 핸드폰 못 만드는 거 예. 아니잖아요. 예. 하웨이를 때리고 싶은 건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인 거죠. 근데 미국이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게? 5G가 미세공정으로 가는 첫 번째 이유는 크기랑 전력이거든요. 예. 근데 기시국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들은 크기가 상관이 없죠. 예. 전력 정도인 거죠. 그래서 중국은 뭘 하냐면 내년도 말에 램프업을 베이스로 예. 반도체까지 수직계열을 하려고 하죠. 저는 이거는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컨슈머는 문제가 돼요. 핸드폰은 왜 문제가 되냐면 전 세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은 설계를 하는 팹리스가 있고 제조를 하는 파운드리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설계를 하는 팹리스에서 하웨이의 하이실리콘이라는 애들이 전 세계 MS의 10% 중반 정도를 해요. 그럼 지네 거 다 만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파운드리를 못하는 거죠. 그걸 SMIC가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2, 3년 동안 죽죽을 해보자는데 부품까지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미국은 지금 이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의 분쟁과 연대에 관련한 부분에서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 그렇게 긴 시간을 중국에게 허락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가열찬 정책 기조를 펴나갈 텐데 제 우측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제 우측 그림이 뭐냐면 네. HS코드라는 게 있죠. 이게 네. 수출 품목 코드인데
미국이 이거를 중국을 한 번에 못 때려요. 미국 기업들이 포지션이 너무 많아요. 중국 애들한테. 얽혀있는 게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유예기간을 주죠. 3개월, 4개월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네. 중국이 수입해놓은 거 보세요. 이 HS코드 중에서 IT와 관련된 전자부품 애들이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하나도 안 늘어나고 한국과 대만에서만 미친 듯이 늘어났죠. 근데 미국 걸 수입 안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팹리스 반도체 애들은 누구한테 파운드리를 맡기죠? TSMC에서 맡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수입량이 이게 9월치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시어블은 더 많을 거예요. 미리 땡겨서 샀으니까. 거의 2년 이상의 재고를 예.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은 이 2년의 재고를 활용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투자 전략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기술 분쟁이 심화되면서 진영의 논리들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반드시 수혜를 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하는 기업들이 연출되겠죠.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일까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역할 분담 바꾸는 과정에서 혹은 기술의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수혜받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아이들도 이러나 저러나 다 양쪽에서 예. 대안이 되거나 손잡고 싶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구간에서 한국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되게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개별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전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잘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중국 수요와 관련한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뭘 오해하고 계시냐면 중국이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너무 많이 보는데 그걸 무역 수지로만 보는 거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한 국가의 이 상품의 변화들은. 근데 네. 무역 수지만으로 두 국가의 무역의 균형을 재단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아요. 네. 그러면 이건 수출로 안 잡히잖아요. 현지에서 조립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좌측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검은색 선이 작년 기준까지예요. 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이에요. 파란색 거의 6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 뭔지 아세요? S&P500의 중국 매출이에요. 미국은 전체 수출보다 S&P500에 들어가 있는 500개 기업의 매출액이 6, 7배가 많은 국가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타격이 크다라는 것들이죠. 중국이 수출 못하게 하면 결국은 중국에 들어가 있는 미국 기업이 수출 못하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웨이에 규제를 하는데 중국의 수출 라이센스를 받은 애들이 이미 넘쳐나고 있죠. 인텔이 받았죠. 골치 아프네. 예. 네, AMC도 받았죠. 생각보다 복잡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맹을 가져가기에도 경제적인 해자가 큰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은 수요를 하방을 크게 가져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련 부분에서의 변화를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결론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제가 이거를 인듭사하게 보고서를 썼거든요. 예.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네. 좋겠어요. 제가 텔레그램에도 올려놨는데 기회가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G2의 분쟁이 심화되고 기술의 분쟁이 저런 패턴으로 심화되는 구간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 저는 세 가지 변화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첫 번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관세를 높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디로부터 들어오는 것을요?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페널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인센티브가 동반적으로 동반되죠. 그 인센티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의 재정의 방향은 대부분 자국의 제조업이나 자국의 수요를 육성할 수 있는 되게 이기적인 정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상향과 그리고 인센티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거죠. 텍스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유럽 현지에서 만들면 돈 준다는 그렇죠. 거죠? 예. 바이든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이든도 이제는 뭐 아직까지는 누군지 모르니까 바이든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다시 수입하면 두 자릿수 이상의 관세를 때린다는 거예요. 트럼프랑 똑같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연대를 만드는 것도.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관세가 심화되고 새로운 밸류체인이 만들어지는 불확실성으로 올라가게 되면 물동량이 감소하겠죠.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리고 세 번째, 특정 국가, 중국을 지칭하는 거겠죠. 특정 국가와 기업 중심의 1차 벤더에 집중된 밸류체인이 다각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중국에만 공장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리쇼어링이랑 니어쇼어링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리쇼어링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리쇼어링이죠. 니어쇼어링은 중국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거죠.
중국에도 유지하려면 하고? 그렇죠. 중국에 가까운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베트남 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니어쇼링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 이건 한 번에 해체되는 그림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갈 텐데 그 단계를 겪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 전망에서 제가 미리 좀 맛보기를 드리면 지금 내년도 전망을 할 때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년을 나쁘게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나쁘게 보기가 힘들다고요? 네. 예. 경제와 이익이 올라오는데 미국이 계속 양쪽 완화를 한대잖아요. 근데 제가 나쁘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내년도 상반기 장은 되게 좋게 보고 있고 네. 연말장도 좋게 보고 있고 이 불확실성에서 저는 주식을 계속 사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예. 내년에 저항을 받는다면 무슨 저항을 받을까라고 봤으면 저는 경제가 예전의 그림으로 좋아지기 어렵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전처럼 낙수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미국이 빚내서 소비하고 유럽이 빚내서 소비해서 신흥국이 같이 좋아지는 경제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죠. 잘 생각해보세요. 2016년도부터 2020년대까지 저는 글로벌 경제를 US 호황과 난US의 부진으로 정의했어요. 미국만 좋은 거죠. 낙수효과라는데 컵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투자를 늘린다고 인프라를 늘린다고 한국의 포스코,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올라오나요? 아니죠. 지금 중국마저도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하는 그림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좌측의 그림처럼 저성장 저금리가 곧 착화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일부 국가만 좋아질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보세요. 내년도에 경제를 좋게 보는 가장 큰 로직이 뭐냐면 아, 저 이렇게 막 대하고 싶은데 마음이 급해서 경제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정, 미국의 유럽의 재정, 그리고 중국의 재정 아니냐? 예. 근데 문제는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국가는 기축 통화국에 한해서예요. 신흥국이 재정 정책을 쓰려면 적자 채권을 사줄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흥국 채권을 누가 사주냐? 그래서 선진국만 채권을 쓰고 재정을 하고. 신흥국은 그 낙수효과를 예전처럼 못 받는 경제가 될 가능성도 크죠. 네. 그래서 저는 예전의 그림으로 경제가 회복되기가 어려울 거고 물동량도 한계를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경제는 선순환 구도를 가지면서 스노우볼 효과를 갖는 게 낙수효과거든요. 예. 이미 제일 우측 차트 한번 보실래요? 13페이지? 13페이지 우측에 경기 상황지수예요. 여기에는 서베이와 실물 데이터를 다 들어있는데 전 요 데이터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미국, 중국, 유럽, 신흥국의 코로나 이후에 경기의 충격과 복원의 강도를 보세요. 네. 저는 이 차별화가 빠르게 극복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경제가 반등을 하는 구간이 나오고 그 구간에서 아주 큰 매력을 가지겠지만 성장의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고 예전의 질서와 다른 경제는 우리가 막연한 그림에서 예전의 그림으로 회귀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게 코로나가 아니라 구조적인 G2의 문제의 변화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14페이지 좌측과 가운데 차트 우측 그림을 다 보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는 G2의 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는 G2의 이익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마지막은 G2의 테크 자이언트가 전 세계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망치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저는 저 때도 방송에서 말씀드려야 됐지만 G2가 싸우면 중국이 무너질 거야 안 무너질 거야 결국에는 중국이 버틸 거야 이런 로직은 투자에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해요. 예. 이 변화된 패턴에서는 자립 경제를 가져갈 수 있는 내수 시장의 규모와 테크 중심의 제조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력과 제조 단지를 가진 국가들만이 네. 상대적인 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해 그림은 아닐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기금의 마지막 PT를 하고 왔는데 네. 이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RMB와 USD를 투자하지 않고 원화만 가져가는 리스크를 여기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화의 배분과 자산의 전술적 배분에서 중국과 미국이 싸워서 중국이 겁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국을 재평가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큰 그림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지루해졌죠. 이제 돈이 되는
주식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지금도 되게 도움 됐어요. 굉장히 지금까지. 중요한 네. 이야기. 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중국은 방어하기 위해서 어쨌든 과거와 같이 주고받는 무역은 없어진다. 극단적으로. 각자 미국이 필요한 건 미국에서 만들고 중국이 필요한 건 중국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쓰던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을 서로 배제한 연합군에서 물자를 조달하고 생산할 네. 거다. 그렇게 되면 미국 중심의 경제가 돌아가고 중국 중심의 경제가 돌아가는데 예전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가 오가면서 큰 엔진이 돌아가는 세계 경제와는 좀 다른 형태의 좀 더 말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경제가 돌아갈 거라서 햇빛 못 받는 나라들은 상당히 피곤해질 겁니다.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양극화. 예. 그리고 성장의 한계죠. 근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저 네. 알아요. 뭘 알고 있냐면 이걸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다수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주식의 내일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상황에서 잘 안 들릴 수 있다라는 걱정이죠.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이 이야기들이 퍼즐이 맞춰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숲을 알아야. 서프로 TV가 조금 차별화된 게 이런 국면이죠. 사실 이런 그 급박한 그 개표 상황 또 미국의 선물 시장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예. 박석중 의원 같은 분을 모셔서 사실 큰 그림의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예,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그런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아, 저도 한 분이라도 한 분은 너무 작지만 예.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애널리스트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창에 3만 3천 분 들어와 계세요. 아휴, 근데 네, 그거 봐요. 정프로 빠져도 남아 있잖아. 정프로 빨리 들어. 저거 찍어놔야 되는데 저거. 위원님, 그게 이제 우리가 투자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로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네. 그게 이제 잘 돌아갈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인 거예요. 네. 즉 중국도 내수를 살려서 외국과의 무역의 의존도를 줄이고 싶었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러나 여러 이유로 안 됐고 즉 중국인들이 저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가 다양한 미국도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면 좋은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정략적 정책적으로 우리가 할래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돌아갈까요? 그것도 특히 판단은 기업이 하는 거라서 정치인들이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중국 기업, 미국 기업이 판단을 해서 가장 최적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전략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이랑 사이 안 좋으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이랑 사이 안 좋으니까 뭔가 서플라이 체인을 바꿔서 원가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해내자 하는 움직임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리고 그게 효율적으로 맞아요. 제가 그걸 예.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 프로님한테 이런 질문 드리니까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이게 뭔 그림이냐면 예. 대부분의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나 사설을 쓰시는 분들이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네.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때리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중국은 거기에 대한 그 기회비용을 노리는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갔을 때 기업들이 감내해야 되는 손실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 수요를 여전히 높이는 거고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이 갖는 매력은 아주 높아요. 네. 이미 물자나 인프라뿐만 아니라 숙련공뿐만 아니라 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 있기 때문이죠. 예,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진적인 그림으로 가겠죠. 근데 주식시장이 왜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네. 주식시장은 이러한 변화를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러한 불확실성 내에서 항상 주도주들의 방향은 그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확인되기 이전부터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해요. 제 말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미국 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종목이 됐는지만 보셔도 알아요. 네. 그래서 이건 그 관점에서 의미를 가질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네. 오늘은 절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네.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먼저 국내 시장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중국의 성장률 둔화된다고 중국의 눈을 감는 건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무위기다. 예. 왜냐하면 전 세계 성장 기여율에서 보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돼요.
3분의 1의 성장을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펀드 매니저 분들은 중국에 제가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중국 인덱스 내서 성장 테마 같은 거 할 때 그때 제가 제일 바빠요. 그때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거죠. 아, 근데 저는 해외에 컨퍼런스를 가끔씩 갈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홍콩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사는 외국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대한민국은 2010년부터 치면 한국을 약간 차이나 프락시로 봤어요. 중국의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죠. 중국이 경제 성장이 나오면.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애널리스트를 시작한 게 2012년인데 그때 중국 PMI가 나오면 제일 먼저 미쓰리를 돌리려고 준비해놓고 채팅창. 내가 1등했어.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게 포스코 예. 주가를 결정했다고. 예. 코스피를. 근데 이젠 차이나 프락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차이나 프락시의 수혜를 누리는 국가가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 국가의 그림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한번 보실까요? 16페이지 좌측 그림이 MSCI 기준에서 한국과 중국의 이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죠. 2008년 이후에 아주 비슷하게 가고 오히려 이제 그 낙수 효과를 고스란히 물리는데 회색 음영부터가 뭐냐면 중국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국가예요. 낮아지는 국면이 나오죠. 심지어는 꼭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죠? 중국 경제가 좋아져도 외국인이 한국을 사는 스킴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감정 관계가 경쟁 관계로 바뀌니까. 그 최종 값이 수급이죠. 가운데 그림을 보세요.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인 PMI와요. 외국인의 수급이요. 너무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딱 2018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6년부터가 더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외국인은 한국을 차이나 프락시로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국가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중국의 경기가 다 깨져도 반도체 업황이 업사이클이면 한국을 사기 시작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건 중국의 성장 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 이 16년 제일 16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이게 휘석이 돼서 그걸 빼왔는데 중국의 투자와 소비의 성장 기여율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성장 구도가 바뀌면서 한국의 시가총액이 지금 따라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성장에서 봐야 될 건 중국의 쌍순환 전략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밸류체인과 수혜의 산업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중국을 현지화해서 먹을 수 있는 산업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산업별로 세 가지를 중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경기 민감주의예요. 네. 근데 17페이지 좌측 보세요. 중국의 투자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한국의 소재 산업주의 시가총액도 똑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에서 봐야 되는 화학, 정유, 뭐 철강 이런 애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중국이 수요가 얼만큼 늘 건가가 아니라 중국이 얼만큼 공급을 줄이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중국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그림이죠. 네. 그리고 18페이지 좌측은 이제 이게 중요해요. 18페이지 좌측이 이게 참 재밌는 차트인데 제가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198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가 중국발 수혜를 받던 중국의 GDP랑 소위 주식시장에서 이머징에서 중국을 뺀 GDP를 그려봤어요. 이제 수요의 축은 네. 중국에서 나머지 신흥국으로 넘어와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3차 산업 중심에서 하이테크 중심에서 성장하는 국가니까 우리는 이 중국이 아니라 난차이나 이머징과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가? 국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8페이지 우측 한번 보실래요? 이게 3년 동안에 있었던 변화인데 두 가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중국의 철강업체, 글로벌 철강업체 1위부터 10위까지 해서 네. 중국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대마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대마를? 네. 예. 글로벌 대마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저희는 중국의 공룡 기업들과 아시아를 둔 경쟁 국가의 관점의 변화인 거죠. 그리고 중국의 수혜를 봐야 된다면 중국이 공급을 줄여서 스프레드, 마진이 좋아지는 낙수효과 정도를 보아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예. 경기 민감주가 중국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업사이클을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경기 민감주는 중국에도 인더스트리로 이미
되어 있다는 뜻이 그렇죠. 라서 네. 우리 거 안 사간다. 네. 실제로도 그러고 있겠죠. 아시아 쪽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죠. 이미 철강은 우리가 중국에서 무역 적자를 본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테크 산업이죠. 테크 산업에서 중국과 수요가 확대되면서 한국이 낙수 효과를 가장 많이 봤던 산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좌측 차트 보시면 중국이 성장주 중심으로 가면서 코스피 내 IT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급등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진 않죠. IT 업종에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반도체죠. 반도체. 네. 근데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는 사간다 이거죠. 우리나라 철강은 덜 사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가운데 네. 차트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참을 걸. 전자 제품들이 네. 수출이 다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자 제품이 2012년도, 16년도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IT 수출 제품 중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계속해서 수출 금액이 줄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에게 먹혔던 산업. 디스플레이. 뭐 기초적인 PCB 기판이나 네. 배터리나 이런 산업들은 우리가 로컬에서 점유율을 잃고 뿐는 게 아니라 중국이 글로벌 MS를 갖고 먹고 있는 예, 산업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지금 중국의 테크의 수요에 확대해서 우리가 밸류체인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은 반도체가 유일해 보여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 하이테크 부분 정도가 남아있는 거라서 우리는 중국과의 경합 구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서의 독립적인 수혜의 구간은 예. 아직도 2, 3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죠. 반도체 중심으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재인데 예. 넥스트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전 못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 중에? 네. 가운데 그림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미국과 중국에서의 MS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미국과 비슷한 시장이에요. 네. 자국 네. 내에서 우리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우리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간은 지났고 한국의 제품들은 대부분 미들 프라이스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애들한테 다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두 개예요. 중국이 아웃바운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 근데 걔들 중에서 면세점 같은 플랫폼들은 중국과의 경합구도를 갖는 애들이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코로나 그렇겠죠. 사태가 예. 나타났지만 장기적인 그림은 훼손되지 않겠죠. 뒤에 이제 중국 시장 관련한 부분은 제가 뭐 한 열흘 안에 연간 예.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허한 이야기 말고 주식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확고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산업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 게임, 미디어 이런 네. 쪽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자국을 통해서 어떤 파이를 늘리는 건 한계에 왔거든요. 네. 잠재 신흥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구간인데 중국이 우리는 사스의 제재로 중국에서 규제가 풀리는 과정이고 미국과 유럽으로 선진국이 넓혀지는 구간에서 잠재 아세안 시장에서의 글로벌 지위를 확고한 애들인데 저는 밸류가 싸다라고 생각해요. 성장에 대한 여력에 대한 상상력을 필 수 있고 중국 시장 본다면 플랫폼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있으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 이런 컴택트 이후의 세상에서도 알겠습니다. 훨씬 더 부가가치를 더 받아야 되는 산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중국에서 인정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네. 낙수효과가 단절되고 개별 산업의 차별화가 진행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큰 산업을 반도체를 중심으로의 한 밸류체인 그리고 무형의 소비재 중심으로의 우리나라 영향도가 지금 구간에서 좀 재평가되는 산업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중국의 곁불을 쬐 수 있는 상품이 희소화되는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반도체 그리고 중국 관광객에 따른 수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콘텐츠류 중국이 직접 못하는 것들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었어요. 네,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연구위원과 함께 중요한 이야기 아주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음 인터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다음엔 또 한번 지혜를 네, 나눠주고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